근데 이게 지금 술로 나온단 말이야. 술로 나오는 것은 이 사람이 뭐 술을 좋아해서 술을 먹고 뭐 운전을 했다든지 뭐를 갖다 걸었다든지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술로 인해서 내가 망신수가 끼고 내 몸에 다치는 형국이다. 시끄러워. 시끄럽고 그러는데 요거 뭐 한 달 지나면은 괜찮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학맛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남성 인물 좀 준비를 했고요. 응기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요. 네,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응? 이 사람이 올해 보니까 운수가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니야. 거래에 홍해수도 끼고 있고요. 특히 이 사람은 술 같은 거를 조심해야지 되겠네. 술로 인해서 내가 망신수가 좀 끼는 행격이고 올해년이 이 저기 개유생들이 그렇게 썩 좋은 해년은 아니야. 내년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올해 특히 지금 이 사람은 7월달 음력으로 6월, 7월 달을 조심하라 그랬거든. 음력으로요. 그러면 지금 7월, 오늘이 4일이야, 정확하게. 그래서 6, 7월을 조심하고 넘어가야지 된다. 잘못하면은 내가 갖다 망신수가 뻗치고 시끄러워. 시끄러운 것은 뭐냐? 별거 아닌 거, 사소한 것에. 본인의 혼자서의 일을 저질러 놓고서는 수습하기가 힘든 격인데, 근데 이게 지금 술로 나온단 말이야. 술로 나오는 것은 이 사람이 뭐 술을 좋아해서 술을 먹고 뭐 운전을 했다든지 뭐를 갖다 끌었다든지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술로 인해서 내가 망신수가 끼고 내 몸에 다치는 형국이다. 시끄러워. 시끄럽고 그러는데 요거 뭐 한 달 지나면은 괜찮아. 괜찮고 근데 이 사람 운기가 올해 정 7월 달이고 6월 7월 달 중반기서부터 올해 갖다 내 몸에 갖다 이 상처가 입는 수준이고 그러기 때문에 운기가 아주 나쁘단 말이야. 요것만 넘어가면 괜찮아. 괜찮고 또 이 사람 보니까 이제 연예인으로 나오거든. 연예인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유명한 사람으로 나오네. 엄청 유명해요. 유명한 사람으로 나와. 근데 약간 사람이 누구나 하다 보면 실수가 있는 거잖아. 인간이기 때문에 술도 좋아할 수도 있는 건데 조심하고 넘어가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사람이 그냥 민간인 같으면 연인 사람 같으면 그렇게 시끄러울 것도 없어. 근데 그래도 잘 마무리는 된다 그래. 그러는데 뭐 이 양반이 연예인도 하는 데서 갖다 큰 지장은 없어. 크게 다치지 않은 것마저 천만다행인 줄 알아. 피해 갔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뭐 유명세 타는 거는 뭐 탄탄대로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리고 대로 이제 팬들이 대로 더 걱정하는 거지. 왜 그랬냐 어쨌냐 갖다 욕하고 이러진 않아. 응? 쉽게 얘기해서 가수 김호중처럼 욕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요 고비는 넘어가고 어쨌든 간에 큰 무서운 고비, 힘든 내 오래 갖다 내가 크게 갖다 다칠 수 있는 것을 그거로 떼매고 넘어갔으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힘내시고 오래 갖다 이렇게 힘든 고비는 이제 요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돼. 이거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활동력이나 생활은 괜찮아요. 괜찮고 올해 일진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말하자면 중반기. 중반기에서부터 하반기가 이제 정 7월이거든요. 6월 7월서부터가 이제 중반기고 하반기로 들어간단 말이야. 요 중반기에 지금 이 사람이 갖다 이렇게 힘든 실수가 됐다고 그래. 실수가 됐고 이까지 것 하는 것이 막 그렇게 됐다. 근데 이 사람 어디 다치지 않았어? 쓰러지지 않았어? 넘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자꾸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큰 저기가 아니라 뭐야 잦은 거는 두 발이 잦은 것 같지도 않고 뭐 희한한 거네. 이제 누군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BTS라는 그룹에서. BTS가 뭐야? 난 세계적인 그룹이거든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에요. 아이돌이구만. 네. 민윤기 씨라고.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선생님께서 이제 술로
인해서 망신수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민영기 씨가 안 그래도 그런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리 노중에 이 사람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쓰러진 거로 나와갖고 내가 물어보는 거야. 쓰러져서 이제 경찰한테 좀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킥보드 타다가. 킥보드? 네, 그게 두 발이 전등 그게 두. 두 발이지? 두 발. 자꾸 두 발로 보여.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희한하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 앞으로의 좀 행복을 좀 보자면 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괜찮아. 좋아. 이 사람이 그래서 요 술로 인해서니까 본인이 술도 좀 조심할 거야. 조심할 거고 술이라는 것은 기분 좋게 마셔야지 되잖아. 그것도 음주로 갖다 걸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큰 걱정 안 해도 돼. 천만다행이야. 그래도 경찰한테 저기 했든 민간인한테 갔다 이거 발견이 됐든 어쨌든 그렇게 발견이 됐으니까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네. 민영희 씨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고 천만다행이고 앞으로 음주는 조심하시고요. 하시는 일에 그래도 크게 번창을 하고 이름은 날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 요것도 한 달만 지나면은 다 가셔내니까 그걸 갖다 이거 다 딛고 극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성공하세요. 청학만 신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갑자기 탁 하는 데 있잖아. 이 조금만 이 저기로 갔다 두 발로 보이는 거야. 킥보드가 두 발이냐 물어보는 거야. 그 전동으로 하는 거. 여쭤보셨구나. 킥보드 탔대요 킥보드. 근데 이게 전 궁금한 게 술 이런 것도 다 보이시는 거예요? 벌써 술 냄새가 확 나. 진짜요? 근데 자꾸 아까 그러잖아. 인간의 시비수가 있었다 그러잖아. 네. 술로 인해서. 네. 뭔가 이제 기분이 상해갖고 그냥 이제 먼저 나오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괜찮아. 이거는 뭐 누굴 치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왜 술을 먹고 그걸 탔냐 어쩌냐 그러는데 술 갖다 많이 안 취했으니까 갖다 이게 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큰 문제는 되지는 않아. 그리고 이 사람 팬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슈화 되는 거를 원치는 않아. 괜찮아.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